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예능과 드라마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배우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테일러메이드의 신제품 스텔스 드라이버의 발표회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골프를 접하고 골프를 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주변에서 다 테일러메이드가 대세다, 대세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와서 이렇게 직접 영상을 보고 하니까 왜 테일러메이드가 대세인지 정말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골프 초보입니다. 골린이라고 하죠. 저는 굉장한 골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 정도인데, 테일러메이드 하면 드라이버, 드라이버 하면 테일러메이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 이 기술력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혁신을 가져다 준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신제품 역시 그냥 단순히 뭐 신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엄청난 또 혁신을 가져다 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임팩트 당시에 딱 페이스에 가해지는 힘이 약한 2톤 정도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메탈, 티타늄이 아닌 카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랐고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영상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과거에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우드를 사용했던 시절에 테일러메이드가 메탈 우드를 만듦으로써 골프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훗날 이렇게 골프 산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빛내주실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진이 배우님과 김상동 이사님이십니다. 이제 또 모셨는데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예,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원래 원체 뭐 골프 실력도 출중하신 걸로 많이 말씀도 들었고, 네. 요즘에 뭐 출연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요즘 근황은요, 올 겨울 운동 열심히 해서 거리 한 20m 더 늘리는 걸 목표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심2로 지금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바로 바꿔야겠습니다. 엊그저께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리뿐만 아니라 이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예, 바로 바꾸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김상동 이사님이 뭐 그냥 여쭤보는 김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저요? 네. 그냥 여쭤보는 김에 다 이렇게 또 여쭤보려고. 예, 뭐 일단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또이 스텔스 드라이버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을 만큼 저희 테일러메이드의 모든 직원들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테일러메이드 코리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또 올해 모든 골퍼들이 스텔스 드라이버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근황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니 지금 저희 토크쇼 행사 중인데 볼 치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더 들렸죠? 무슨 소리죠? 아니 여기 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진행팀 저기 장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볼을 치시는 거죠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약간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사실 저쪽에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김세형 프로님 지금 엄청 집중하고 계신 것 같네요. 와우. 저희 김세형 프로님 제 말씀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아니 여기 오셨으면 무대로 올라오셔야 할 텐데 왜 거기에 계신 거죠? 네, 드라이버가 너무 좋아서 지금 쳐보고 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좋아요. 거리도 정말 많이 나가고, 네. 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몇번더 시타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바로 올라오실 건가요? 하나만 더 치고 가도 될까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시타 보여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세영 프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채를 또 직접 챙겨 오시네요. 자,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김세영 프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를 직접 들고 나오시네요. 네. 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저 너무 좋은데요. 네, 김세영 프로님. 네, 이제 앞에.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러면 안쪽으로 오시고 이제 여기 장내에 계신 일단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세영입니다. 오시자마자 시타를 하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 일단 뭐 더 진행에 앞서서 세계 랭킹 높게 올라가신 거 5위 올라가신 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다 초면이신가요? 네, 초면입니다. 배우님과 아, 다 초면이신가요? 네. 그럼 어떻게 인사라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제가 듣기로 원래 평소에 테일러메이드를 많이 사랑하고 애용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테일러메이드와 인연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테일러메이드와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신제품으로 나온 스텔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디자인. 전 아직 골린이지만 이렇게 이 헤드 부분에 페이스 부분에 색깔이 들어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전 딱 봤을 때 아, 이건 제 채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또 빨간색도 바지 즐겨 입는다고 네, 말씀 그러니까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항상 마지막 날에는 빨간 바지를 입고 이렇게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또 드라이버 컬러가 레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굉장히 친근감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기술적인 것도 도움을 얻지만 이제 깔맞춤의 효과까지 또 같이 보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그 지진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 저도 보는 순간 이거는 여자는 김세영, 남자는 타이거 우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는 우리들 모두 다 사랑하는 골퍼고요. 저 또 오늘 신발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메탈에 있어서는 색깔을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카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또 4월 달에 마이 스텔스가 나온다고 하니 그것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 어떻게 디자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만의 이제 골프채, 그 이제 커스텀이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어떻게 나오게 되고 할까요? 지금 이제 마이 스텔스 플러스라는 드라이버가 저희가 4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빨간 페이스를 또 싫어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고객들이 되게 유니크한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신만의 것을 또 받고 싶어 하고 네. 원하기 때문에 그 컬러를 한 여섯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노란 페이스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파란 페이스, 뭐 블랙 페이스, 뭐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뭐 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위에 크라운 컬러라든가 이제 빨간 액센트 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테일러메이드라는 브랜드는 맞춤 클럽으로 이제 그 거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이제 제 PT 하시고 영상 하는 걸 잘 지켜봤는데 디자인은 이렇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일러메이드 이번에 이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메이드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고 좀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일단 제품을 잠깐 네, 직접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라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 기존 드라이버랑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소울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이 비대칭 소울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칭 소울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약간 좀 그 비틀어져 있잖아요. 예. 왜 이런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냐면 저희가 이제 심 시리즈 때 처음 도입을 한 건데 클럽을 다운스윙 했을 때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방향, 그 다운스윙 네. 방향을 통해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틀어지면서 스윙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 클럽 헤드 스피드가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페이스를 보시면 카본인 거는 당연히 이제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트위스트 페이스 예전 이제 M3, M4 때 저희가 처음 소개했던 트위스트 페이스 기술 뭐 잘못 맞았을 때도 공이 최대한 그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테일러메이드에서 또 유명한 그 스피드 포켓 기술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포켓 기술을 통해서 좀 잘못 그 하단 부분에 페이스 하단 부분에 잘못 맞았을 때 비거리 손해라든가 뭐 스피드 양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이전에 나왔던 테일러메이드의 중요한 기술들은 다 적용이 돼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카본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김세형 프로님도 시타를 해보셨고 아까 무대 오르기 전에 지진이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좀 먼저 앞서서 시타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타구 감이라든지 타구 음이라든지 직접 쳐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임팩 순간에 이제 아무래도 카본 소재다 보니까 네 페이스를 예 직접 네. 들고 네 카본 소재다 보니까 임팩 순간에 그 전에 썼던 그런 재질하고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 다가오더라고요. 좀 피드백이 좀 잘 오고. 네, 잘 네. 오고. 그래서 좀 더 힘을 뺐을 때도 공이 많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위스트 된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해서 또 헤드 페이스가 더 잘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저도 얼른 잠부터 쳐보고 싶어지네요. 지진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어제 좀 쳐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어제 제가 그 부스터 샷을 맞고 나서 온몸이 사실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받자마자 그냥 쳤습니다. 예, 막 쳤는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 거리가 나갔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카본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 사운드가 어떨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맞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또 신기했던 거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붙었다 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한 번 더 튕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이러지 하고 페이스를 봤더니 페이스가 약간 말랑말랑 이게 카본 소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약간 이게 뭐죠? 아무래도 이제 그 카본이라는 소재가 더 가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티탄 제가 이제 비슷한 모양의 이제 티탄을 이제 갖고 있는데 더 가볍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무게 차이가 확실히 나요. 네. 확실히 무게 차이가 네. 있군요. 아까 PT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거의 한 40% 정도 더 가볍습니다. 그만큼 그 페이스가 가벼우면 임팩트 하는 순간에 탄성이 더 좋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네.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심투를 쓸 때는 이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뒤에 무게추를 더 무겁게 달고 맨 끝에 거기 약간 그 납을 더 달았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 쳐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아직 골린이지만 한번 꼭 얼른 잡아서 꼭 쳐보고 싶네요. 빨리요. 빨리 시도해보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만약에 이 스텔스 제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정확히 제가 아까 보니까 뭐 H 모델도 있고 플러스 모델도 있는데 저 같은 초보에게는 어떤 게 좀 어울릴까요?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뭐 사실 스윙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네. 그래서 스윙이 어떻게 뭐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고 판단을 네.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골린들은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고생하는 게 슬라이스가 많이 네네.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HD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아마 이제 특히 처음 접하는 그런 골퍼들한테는 좀 더 편하게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H 모델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 그럼 그 좀 더 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모델 또 플러스나 그건 또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다를까요 그거는? 예, 그래서 아마 지진이님 같은 경우는 아마 플러스 모델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한번 H 모델을 꼭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진이 배우님과 김세영 프로님에게 오늘 이렇게 스텔스를 만나보셨는데 2022년 이 스텔스 과연 각자 본인에게 어떤 의미의 제품,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갈까요? 스텔스와 함께 저희 2022년에 정말 제가 원했던 세계 랭킹 1위를 꼭 달성하고 싶고요. 그게 꼭 올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올해 더 연습 많이 하고 준비해서 네,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또 조만간 꼭 미국으로 다시 훈련을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가서도 또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지진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022년 스텔스와 앞으로의 바램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최고의 바람은 김세영 선수가 세계 1위가 되는 게 이 스텔스로 인해서요. 최고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제 거리가 270m 안정적으로 똑바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소원인데 분명히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네, 스텔스로 인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2022년 이 스텔스와 함께 골프 실력도 더 늘리고 앞으로 스텔스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방금 이제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2022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어서서 다 같이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팀 테일러메이드 프로분들의 장타 대결이 있겠습니다. 리셉션장에서 오늘의 우승자 투표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사전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승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그 결과를 지금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제가 진행을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도 열심히 스텔스와 함께 골프 실력 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